챗GPT를 이용해서 2주차의 수업을 해보았습니다. 수업의 후기는 질문의 중요성을 저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. 아이들이 이제 챗GPT 자체에 대한 신기함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물론 가끔씩 우와 이런 것도 해줘. 하지만 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. 얘가 만들어내는 정답이 다 정답이 아니고 거의 네이버 지식인만도 못한 자료를 만들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할때 아이들은 이 질문의 중요성을 스스로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수업의 차원에 있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내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고 그렇다고 이걸 일일이 다 피드백 해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스탠퍼드 대학교의 그 폴김 교수님이라고 많이 아실 텐데 그분이 만든 요 사이트인데요. 질문을 하면 이 질문이 어떤 수준의 질문인지 레벨 1에서 5까지 알려주는 사이트입니다. 그래서 제가 요거를 알게 되고 교수님한테도 실제 메일을 보내봤는데요. 교수님께서도 뭐 이렇게 학생들도 마음껏 질문하라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교수님 자체도 아이들이 질문을 통해서 수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encouraging 하시는 분인 것 같았고 강의 중에서도 뭐 5점짜리 질문이 5개 이상 나오면 실리콘밸리에 오면 비행기를 태워주시겠다 경비행기를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뭐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이 갈수 있을지 혹은 모르죠 진짜 스탠포드에 가서 교수님을 아이들이 만날지 네 여튼 이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고요. 수업의 흐름은 비슷했습니다. 아이들이 발표를 하고 나면 이 발표에 대한 피드백 또는 질문으로 서로 쉐어링을 하고요. 우리의 원서 텍스트를 아이들과 공부를 하고 나면 또는 여기는 제가 미리 이 원서에서 중요한 부분을 AI를 The 이용해서 phrase 핵심적인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지식 전달을 하고 아이들이 이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궁금한 점을 이 사이트에 가가지고 뭐, 네. 아이들이 이렇게 Can the wisdom of the elderly be defined as a big data?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의 지식을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할수 있는가? 뭐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하면 I would consider this a level 5, 5점짜리 질문이고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더 질문 자체에 대해서 집중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수업 시간에 확인을 해보면 이 질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가장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과정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텍스트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5점까지 받아야 되니까요. 질문만 만들어지면 예를 들면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는 매우 쉽습니다. 쉽고 바로 답을 주죠. 바로 답을 주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질문이 만들어지고 나면 좋은 답이 나오게 되고요. 그렇다고 이게 답이라고 우리가 확증할 수 없기 때문에 2조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관련된 뉴스 아티클을 찾아서 이것이 이 챗GPT가 제공한 답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까지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. 뭐 아쉬운 점은 이거를 다 그룹별로 발표를 하면 좋은데 수업 중에 그럴 여유는 안 되고요. 네,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오늘은 이 질문의 단계가 가장 중요했었다. 그게 2주차에 느끼는 지점이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이 경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공유될 수 있을까? 한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걸 몰아넣는다는 느낌이 있는데 또한 그좀 뒤처지는 아이들 이 질문의 단계에서 버벅이다 보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학습 영상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걸 다 읽어오거나 또는 공부를 해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할까? 그런 고민이 있고요. 그래서 뭐 개별 동료 메일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아이들 모두 개별화된 수준으로 수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챗GPT를 이용한 20차의 수업 후기였는데요. 결론은 질문의 중요성이었습니다.